다음은 여야의 대선 경선 소식입니다. 먼저 경기 경선을 하루 앞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캠프는 대장동 의혹을 방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구속 가능성을 언급한 이낙연 후보 측에는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반격했는데 이에 이낙연 후보 측은 확대 해석이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는 성명을 통해 경기도가 성남시에 지시한 화천대유 개발이익 환수 조치가 즉각 실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캠프 소속 의원들도 경기도 공문을 거론하며 대장동 의혹 선긋기에 화력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낙연 캠프의 서른 의원이 어제 후보 구속 상황까지도 가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결정적 제보가 있다면 검찰에 갖다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허위라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후보의 생사가 달려있는 경선의 마지막 순간인데 뭐 그렇게 말씀만 하면 되겠습니까? 본인 당연히 그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될 것이고요. 네. 이낙연 후보 측은 단순한 가상 수준의 표현이다. 가능성을 언급한 건 아니라며 일단 진화에 주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캠프가 이낙연 후보를 자꾸 국민의힘과 엮는다면서 정치 공세, 네거티브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국민의힘하고 내통했다 또는 뭐 연관돼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이미지를 우리 유권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이제 전형적인 네거티브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일 경기 경선에 이어 모레 결과가 공개되는 3차 선거인단의 온라인 투표율은 74.7%로 평균 투표율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대장동 의혹 공세에 지지층이 결집한 거라고 분석했고 이낙연 캠프는 의혹이 커지면서 결선 투표를 원하는 지지층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거라고 풀이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